포카 마스터 1에 7 했군요. 오케이.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냥 확인합니다. 자, 배운 것들. 그래서 먼저 위로란 뜻을 배웠네요. 업 쓰는 법. 루피, 우리 학원 이름이네. 아저씨. 엉커 쓰는 법. 베리굿. 오케이. 그 다음에 꽃병. 오케이. 자, 베이스 이러면 안 돼. 베이스 해야 돼. 베이스 쓰는 법. VASE. 그렇죠. 네 발음대로 베이스 하면은 이렇게 쓰게 되고요. 이거는 뭐 기초, 뭐 기지 뭐 이런 뜻이야. 꽃병이 아니야. 베이스가 아니고 베이스야. 오케이. 그 다음에 호랑이도 배웠군요. 쓰는 법. GIGR.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그렇죠. 그 다음에 꾹대기란 뜻에 팽이란 뜻도 있고요. 답 쓰는 법. TOT. 그렇죠. 오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오케이. 우산은 엄브렐라 쓰는 법. UNTREA. 그렇죠. 엄브렐라 되겠죠. 우산 여기 있는 것들 지금까지 나온 거 전, 야, 얘 빼고 전부 다 무슨 시냐? 이름 시죠. 이름 씨는 무엇, 누구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. 맞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에 조끼도 배웠네요. vest 쓰는 법. VEST. 그렇죠. 그 다음에 스타렉스 같은 차 있죠? 그렇죠. van이고요. 쓰는 법. VEN 하면 안 되죠. 선생님, VEN이면 내가 van을 이렇게 썼게? 아니죠. 잘 고쳤습니다. 틀리지 않았네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바이올린도 배웠군요. VIOLIN. 오케이.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바이오 소리 내고 있죠. 그럼 아이가 무슨 소리 내는 거예요? 아이 소리 내는 거죠. 오케이. 그 다음에 텐트도 배웠군요. 그렇죠. 텐트가 아니죠. 오케이. 그 다음에 뭐뭐의 밑에도 배웠군요. 뭐뭐의 밑에 under 쓰는 법. UNDER. 그렇죠. 그 다음에 장난감도 배웠군요. 쓰는 법. POI. 오케이. 한결이한테 너무너무 쉬웠나 봐요. 오케이. 다 맞았습니다. 굿잡. 오케이. 한별이 잠깐 볼까?